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유형 따라하기 파트에서 세 번째 문제로서 사진 편집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창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파일, 뉴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위드 방향의 크기는 600픽셀, 그 다음에 하이는 400픽셀, 그리고 해상도는 따로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72, 뭐, 픽셀 인치, 뭐, 단위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를 지정을 하신 후에 OK를 눌러서 새 창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100 단위로 안내선을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문제에도 자나 신분증을 이용을 해서 100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를 했으면은 임시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ve As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바탕화면에 지금 보시게 되면 수험번호, 이름, 2번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3번 저장을 해서 OK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미,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찾는 위치는 네문서, 지특기 폴더에 이미지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보시게 되면 2-5번이 있죠. 5를 열기를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전체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위해 Ctrl A, Ctrl C, 그 다음에 내려놓고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동 툴로 이미지를 이동을 해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시고요. 레이어 패널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신 후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색상은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리니어 방식, 불투명도 100%. 지금 현재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배경과 합성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낮은 음자리표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커스텀 쉐이퍼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모양은 낮은 음자리표죠.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스타일은 None, 그리고 색상은 00000, 검정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 모양이 반듯하게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약간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위치도 맞추도록 하시고요. 자, 됐죠.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오퍼시티,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오퍼시티 35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 2급-6번이 필요하죠.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2급-6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러신 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배경이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마술봉으로 배경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Select Inverse로 반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Ctrl C를 눌러 주도록 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Ctrl T를 눌러 주도록 하시고요. 크기를 좀 줄여야 할까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신 후에 지금 조절 핸들러 밖으로 마우스 커서를 나가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럼 특정한 각도로 회전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90도로 회전시키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90도로 회전을 시켜서 자,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신 후에 필터, 텍스처라이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처를 뭘로 지정할 거냐면은 캔버스가 아니라 샌드스톤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모양은 다릅니다. 그쵸? 문제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 값을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K를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이제 필요가 없죠. 밑으로 내려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급-7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2급-7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술봉으로 배경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세요. 근데 한꺼번에 선택이 안 되네요. 이럴 경우에는 Shift 키를 눌러서 추가로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시고 나서 Select Inverse 반전시키시고요.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회전을 적용해서 배치를 해 놓습니다. 자,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급-8을 불러와야 되겠죠.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시고 8을 불러옵니다. 그러신 후에 올가미 툴로, 다각형 올가미 툴로 이렇게 선을 그려가면서 선물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자, 됐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를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하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드 엠버스, 입체감 효과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너 베벨로 안쪽으로 경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OK를 눌러 주었어요. 그 다음으로 모양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쉐이프는 지금 보시다시피 대화 3번이죠. 자, 대화 3번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none 없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00000으로 정의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쪽에 그려줍니다. 드래그 하실 때 Shift 키를 누르고,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그 다음에 사이즈 3픽셀, 그 다음에 색상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FF0000 빨간색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OK를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할게요. 문자를 입력을 해 주기 위해서 horizontal type 툴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버티컬이 되어 있네요. horizontal type 툴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서체를 지정을 해 줍니다. 서체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서체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블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FF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글자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쉐이프 모양이 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니까 특정한 영역의 글자가 써지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컨트롤 Z를 눌러 주었어요. ESC 취소를 눌렀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벡터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밑에 선택할 때 다시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선택이 해제가 되죠. 이 부분 지금 보시게 되면 패스가 선택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패스가 선택되어 있지 않느냐 그 차이거든요. 패스가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은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냥 다른 독립된 레이어로 만들어서 글자가 써지게 됩니다. 자, 글자를 입력을 해 주시고 위치를 맞춰 줍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글자 입력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이너 섀도우로 안쪽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 줍니다. 그 다음 글자를 하나 추가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연속해서 글자를 쓰실 때는 먼저 작업 화면을 클릭하시고 그러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옵션 값을 설정하시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글꼴 있죠. 지금 블랙이 아니라 볼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티켓 이벤트를 입력을 합니다. 자, 됐죠.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신 후에 글자에 왜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warp text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모양이 지금 보게 되면 깃발 모양이죠. 플래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50% 정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OK를 눌러줬습니다. 그러신 후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회전을 시켜서 배치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먼저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는 5,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탭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색상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을 제시되어 있는 색상 330066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에는 FF6600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누렸습니다. 오케이를 적용을 시켜서 테두리와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요, 컨트롤 S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제출을 할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뷰, 클리어 가이드로 안내선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신 후에 파일, 세이브 에지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저장 위치는 내 문서 GTK 폴더에 지금 보시게 되면 확장자는 JPG, 수험 번호, 그 다음에 이름, 다시 세 번째 문제죠. 3번 지정하신 후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퀄리티는 8 정도 정의해서 OK를 눌러주었어요.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축소된 PSD 파일을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그리고 Constraint Proportion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 부분을 마지막 끝자리 0을 하나 삭제를 합니다. OK를 눌러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파일 Save As, 저장 위치는 내 문서의 GTK 폴더, 그 다음에 확장단은 10분의 1로 축소된 PSD 파일이죠. 수험 번호, 이름, 문제 번호 확인하신 후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OK를 눌러주었어요. 답안 저장이 모두 완료가 되면 수험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을 눌러가지고 감독한 컴퓨터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